예. 그만 가보시게. 앉아. 왜 그러셨습니까? 이유를 몰라? 전 분명히 이 결혼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런데 이런 허위 기사를 흘리시다니요. 회사가 존폐 위기에 있는데 이깟 기사가 그렇게 중요해? 이건 사기입니다. 사기라니? 너희들은 어차피 결혼하게 돼 있었어. 미리 날짜를 잡아서 알려준 것뿐이야. 그 날짜에 맞춰 결혼하면 되는 거라고. 아버님, 수천 명의 건설 직원을 먹여 살리는 일이야. 그 가족까지 합하면 몇 명이 되겠나? 자네 그런 고민 해봤나? 건설이 부도가 나면 거리에 나앉을 사람들 생각을 해봤냐 그 말이야. 기업도 도덕에 기반돼야 합니다. 그건 아버님께서 제 가르쳐준 경영 철학입니다. 썩은 살은 도려내야죠. 그대로 덮어두면 속으로 더 썩는다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? 다시 가르쳐주지. 기업은 이기고 살아남는 것이 도덕이고 정의야. 공중분해가 돼버리면 도덕이고 나발이고 다 물거품이 돼버리는 거야. 아버님, 네가 더 물러날 곳이 없듯이 나도 더 물러날 곳이 없다. 내가 말했었지. 이건 생존이야. 내가 결국 그런 기사 날 줄 알았다. 김 사장이 상인건설 무너지게 그냥 둘 사람이 아니지.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냐? 사실이 아닐 겁니다. 주리가 동의했을 리가 없어요. 아니, 주리야 그렇다고 치고 나영규는 결혼에 동의했을 거 아니야. 주리야 지 아버지 말을 거역할 수 없을 테고 말이야. 오셨어요? 야, 안진진! 아, 정말 얼굴 보기 힘들다.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? 아, 그럼 나야 잘 지내고 있었지. 참 현정 씨, 그 원곡 교정본 좀 가져와봐. 네, 사장님. 아이고, 오랜만이야. 맛있게 잡수세요. 많이 예. 자, 갔다 왔어. 수고했어요. 저 오단 말이요. 두 군데 저 주문 받아서 알타리하고 배추요. 아, 예. 그나저나 선영이 김치 좀 갖다 줘야 하는데. 아, 처제가 당분간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면서. 그래서 전화도 안 하잖아요. 무슨 소식 있으시다고 믿고 있는 중이에요, 나도. 아, 그럼 그렇게 알고 살자고. 아, 그래도 김치는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. 그 집 식구들 평생 내 김치 먹고 살았는데. 몸도 성치 않은 애가 김치나 제대로 담궈 먹고 살겠어요. 예, 저 임자 그렇게 저 속 불편하면 내가 갖다 줄까? 그러실래요? 그러면 집에는 들어가지 말고 김치만 전해주고 와요. 괜히 너만 소리 들을지 모르니까. 예, 아 그래 알았어. 아이고. 커피 마셔. 그래. 결혼 기사 넌 믿니? 기사가 그렇게 났다면 사실이겠지. 넌 받아들일 수 있어? 이건 약혼 기사와는 달라. 장우 씨도 알잖아. 난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. 그렇지 않아. 주리는 지금 아버지를 놓을 수 없어서 저렇게 끌려가고 있지만 너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잖아. 주리가 그러더라. 아무것도 잃을 게 없는 사람보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더 고통이 크다고. 정말 그럴까? 그런데 아무것도 잃을 게 없는 내가 왜 이렇게 쓰라리지? 다 나버렸다고 생각했는데. 주리 네 동생이야. 이런 결혼 하게 두면 안 돼. 이모가 그것 때문에 목숨도 버리려고까지 하셨어. 그래도 막을 수 없는 일인데.
내가 어떻게 막아? 넌 할 수 있어. 넌 나영규를 버릴 수 없잖아. 그렇다면 잡아. 오기 힘들면 얼굴에 철판 깔아. 내가 그 속에 당신 얼굴을 아니까 상관없어. 아이고, 안녕하십니까? 여긴 또 웬일이세요? 아, 예, 일찍 김치를 좀 가지고 왔어요? 아니, 우리가 김치도 못 먹고 있을까봐요? 아, 그래서가 아니에요. 아, 이렇게 큰 집에서 뭐 김치 못 먹을까봐 가져왔으려고요. 이제 평생을 우리 진진애미가 담은 김치를 먹었잖아요. 아, 처젠 우리 집사람이 담근 김치 아니면 절대 못 먹잖아요. 그 집에서 먹고 싶은 김치 실컷 먹고 있을 텐데 뭐가 걱정이에요? 예? 우리 걱정 말고 언니나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세요. 도로 가져가세요. 아니,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? 이 집에서 그 김치 먹을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. 언니한테 전하세요. 괜히 그런 거 들려보내서 어떻게 한번 집에 들어와 볼까 생각하는 모양인데 어림없다고요. 아이고, 이건 난 무슨 말인지 당최. 아니, 그러면 저 처제가 여기 없다 그 말씀이십니까? 왜 자꾸 언니를 여기 와서 찾아요? 지금 그 집에서 진진이 품고 깨가 쏟아지게 살고 있잖아요.